심하죠. 절에 조금 먹으니 뭐 쓸 힘이 어디 있겠냐고. 힘이란 힘은 내가 다 쓰고 있지. 이봐요, 그래서 대신 쟁기를 내 끌자니. 밥을 좀 심으니까 힘이 없지. 힘이 더 쉬잖아. 아이고, 자랑할 게 따로 있지. 남자가 돼갖고 힘 없는 걸 자랑하는 겨 지금? 오늘 일할 것도 많은데 벌써 나 기운 빠지게 하지 마요. 몰랐지요, 처음에는. 뭐를요? 입이 까다로운 건지 몰랐지. 좀 요리 약간 조금 통통했어요. 언제요? 처음에 만났을 때. 아, 그래요? 그런데 이제 워낙 나이가 먹고 일하고 힘들으니까 저렇게 이제 말랐죠. 근데 살 빠지는 게 꼭 뭐 나이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렇게 입이 짧으니 원. 시집 올 때 소문은 좀 들었지. 어머니가 세 살 때부터 인양반 밥상은 따로 차렸다 가더라고. 애들 잘 키우고 생활력도 강하고 참 입맛만 아니면 딱 좋은데. 그래도 뭐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. 우리 집 김장 도와주러 마을 성김들은 무언제냐고요. 아니 전 양반 입맛 맞추려면요 김치도 여러 가지 버전이 필요하거든. 이게 김치가 왜 두 개가 달라요? 그렇지, 이거는 고춧가루 덜 칠해졌으니까. 고춧가루가 덜 들어갔잖아요. 저거는 약간 에? 들어갔잖아요. 이거는 고춧가루가 덜 들어가고 이거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고 똑같은데 배차인데도 저거는 고춧가루 그 대신 조금 넣고. 우리 아저씨는 이래야지 잡소요. 입이 무진장 짧아 이 집 아저씨. 맛이 있다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잘 하시지. 한때도 그냥 안 잡수는데. 아, 그래요? 야. 어머니 남편분이 그렇게 까다로우면 어떠세요? 그 까다로우면 안 살지 뭐. 나는 안 살아. 어쩌겠지 안 살아. 어떻게 살아. 어떻게 해줘. 해주지. 이 집이나 같은 게 요마이나 같은 게 해주지. 난 안 해줘. 난 가뿐이. 아니 다 했네. 안 그래도 다들 연관 검사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시오. 잡수하고 말 좀 해봐요. 이거 맞으셔야 되는데. 아이고, 표정이 안 좋아요. 매워가요. 아이고, 아니, 매워. 안 매운데 뭐이 매워요. 내가 지금 먹어보니 하나도 안 매운데. 그럼 이번엔 이 호연걸로 한번 먹어봐요. 그건 맞나 봐요. 이건 맞으시겠죠. 어때요? 괜찮죠? 이거는 이상하게 맛있게 아삭한. 아, 됐어 이제. 아. 오, 다행이야, 다행이야. 돈 버는 것도 여러 가지네, 한 잡지. 돈 버는 게 여러 가지죠. 허옇게 하니까로 돈들 들어가지. 고춧가루 등 들어가지. 이래는 거 얼마나 좋아. 돈 버는 건 참 여러 가지. 어쨌든 까탈스러운 입맛으로 다시 한번 확인 도장 찍었네요. 아이, 어디 가려고 이렇게 챙겨 입냐고요. 회사에 출근해. 에? 회사에 출근해야 돼. 아, 회사 나가세요? 예. 무슨 회사 나가세요? 아, 그 저 계량 증명업소라고 저울 큰 저울을 60톤짜리 저울을 봐주고 있는 사람이네. 저가 우리 영감 일터예요. 벌써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어요. 계속 하시다 보면 계속 배 자주 고프시겠어요. 아, 우리 할머니가 갖다 주지 또. 아, 또 갖다 주세요? 아, 배고프다고 전화하면 야. 아이고 배고파요. 집이 가까우니까 갖다 줘요. 1번. 여보세요? 밥 좀 좀 갖다 줘. 아이고 배고파. 아까 그러기 많이 잡수지 그래요. 빨리 가져와. 어? 아, 속상하실 것 같아요. 시도 없이 밥 챙겨달라고 아우성이니 원. 늙어서요. 내가 애를 하나 더 키운다니까요. 따뜻하게 밤중에 어떤 들은요 3시, 4시 돼가지고도 저 와요. 진짜요? 새벽 3시요? 예. 아유, 왜 전화를 이렇게 밤에 늦게 이렇게 전화하느냐고. 그 이상하네 그러니.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떡하냐. 좀 알아서 드셔야지 새벽에는. 그러면 그 식당에 있으면 보이니 남의 대들 끓이지 안 끓이자. 그래도 남편인지 나 아니면 누가 챙겨갔어요. 배고른 꼴 보자니 마음도 아프고. 그러니 뭐 내 몸 한번 피곤해도 손수 차려다 주는 거죠. 한자부지 바꿔서. 바꿔서 왔대요. 여기서 먹을까? 그럼 여기서 먹어야지. 배가 많이 고팠어요. 한 번에 먹을 때 많이 먹지요, 그러면. 맛있게 해줘.
아이고, 고기, 고기 어떻게 더 이상 맛있게요. 그렇게 많이 먹으라고.